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짜 난 아쉬워. 아이고 감사해. 아 예, 안녕하세요. 동네 개가 다 지 애인이요. 과슈? 못 과슈. 어디 가는 거야? 아. 난지를 왜 부려? 그걸 아이고. 야, 가만히 있어. 부산스러 죽겠네 그냥. 야, 저런 자식이야. 뭔지. 예, 왜? 마을 회의하는데 왜 안 오냐? 이장이란 놈이 말이야. 응, 맨날 지각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겨. 정말 참나 애 자잖아. 시방 어디요? 여거는 저 지옥이야 지옥. 응. 야!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저 국민회관에서 한맘잔치 노래자랑을 한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신청도 하시고요. 노래하면 나 아니여. 내가 한 노래 한다니까.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왔던 때라라는 딴딴딴딴. 지금 노래가 나와요? 왜 그래요? 똥철 아버지 다방 가서 또 안 들어온겨? 에이, 그놈의 입. 지금 똥철이 아버지 얘기가 왜 나와요? 안 그래도 요새 마가 안 팔려가지고 골치가 아파 죽겠구만! 덕삼, 니는 그 주댕이가 문제요. 지금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 꼴도 좀 모르고! 왜들 나만 갖고 그려?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오? 아, 니가 뭔 소? 아이고,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장이 못하는 거를 지는 해요. 아, 시끄럽고.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칠게. 예, 마치겠습니다. 스타! 뭐? 이장 선거 얘기는 왜 아니오? 자, 곧 있으면 이장 선거가 다가오는데 다들 저 농번기라 바쁘신 게 낭중에 종이에 사인만 하면 뭔 개떡 같은 소리요. 사인은 무슨 사인? 선거를 해야지. 응? 시방, 네가 이장 선거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못 나갈 것도 없지. 이장은 내 건디? 영원한 독재는 없는겨? 응? 그러니까 예, 지는 그... 안녕하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PD입니다. 백구 촬영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백구는 찾으셨나요? 지는요? 백구를 찾아서 세상에 그런 일이에 나가가지고 이 옹아마을에 말을 대대적으로 다 홍보할 거이. 백구? 예. 예. 백구도 찾고 마도 홍보하고 꼭 먹고 알 먹으래요. 부족고 매부족고. 비행기보다 구체적이고 좋네요. 기호 2번이에요. 2번이요. 기호 2번이요. 백구는 당년지사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남? 입만 아프지? 자 그럼! 백구를 찾는 사람이 이장하는 걸로 해요! 네. 백구 찾는 사람이 차기 이장이 되는겨. 오케이! 왜 그래? 아 이제 돈가스 냄새만 맡아도 부역질이 나네요. 웬 동네가 그냥
기름 쪘네요. 이제 그만 좀 튀겨. 아, 백구 찾을 때까지는 안 돼요. 백구 찾기 전에 우리부터 잡것이요. 아, 그래요. 아주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어? 아유. 야, 법초라. 덕삼이랑 백구 찾았다고 난리 난 거 보고도 그런겨. 백구 찾았다고 말씀드리면 얘도 잡으러 간다니까. 아이고 환장은. 지가 해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걔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자. 지가 드릴 말씀 있는데요. 백구는 이제 그... 아휴, 백구가 백숙을 참 좋아했는데. 눈치가 나만큼 없는겨? 밥 먹다 말고 백구에게는 왜요? 아이, 언니 식사도 드시기 전에 왜들 그래요? 아, 그럼 이게 제가 지가 하려던 말은 뭐냐면요. 이제 백구는... 뭐야? 누가 또 돈가스 싸운겨? 백숙이 썩었나? 아니, 이장 그 시기 묶은 거 아니었어? 묶었죠. 그 지진 거 아님? 지졌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뭐야? 에? 왜 그래? 아, 속이 메스껍네요. 체한 건가? 아니지? 뭐가요? 임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신 묶었잖아요. 아니 묶었지. 지지고 묶고 다 했지. 근데 왜요? 맞네. 다 한다. 해. 가서 먹자. 응? 응. 아휴, 왜 이러지? 아이고 시원하다. 아니지? 뭐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시골 걷고. 아니요. 아니요. 에이. 아 뭐요? 아 속이 계속 안 좋네요. 임신 아니요? 임신 무슨 임신? 혹시 뭐? 뭐 어? 지 무슨 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병은 무슨 이제 재석해. 그 임태기 남은 거 있어? 그 일단 그거부터 해봐. 그게 더 재수없는 소리예요. 애가 다섯인데 임신은 무슨 임신? 아니 뭐든 해봐. 일단 임태기부터. 응? 나는 분명 묶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그가 누구예요? 우리 마을에 나 말고. 그놈은 나처럼 씨 없는 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 멀쩡한 고추는? 아 미친겨? 내가 지금 뭔 상상을 한겨? 아니 바람이 아니면 이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니? 돌팔이야 이씨 잡아줘.
수술 접근이나 했다면서, 이! 저기, 그 결과 나온겨? 네? 뭐요? 아니지? 어머. 엄마! 이게 무슨 딸 벼락이래요? 이게 뭐요? 이게 뭐냐고? 나 말이요. 나 그 확인 좀 해보고 와서 건데. 이야. 아, 왜요? 진짜 정자 왕이시네요. 예? 아, 여기 보시면은 정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네? 네? 이게 원래 정관 수술을 하고 나면 몸속에 남아있는 정자들을 빼줘야 돼요. 강제 사정을 통해서라도 남아있는 정자들을 싹 빼준 다음 정자가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100% 피임이 되는 건데 이게... 지한테 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 아니 그때 전화 드렸는데? 여보죠? 예, 여기 병원인데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아이고, 대신 뭐 전국적으로라도 광고할 일이죠. 아이고, 참. 아니, 나는 홍보 영상 찍어달라는 줄 알았지. 아우, 그때 자꾸 끊어버리셔가지고 제가 문자도 남겼는데. 아니, 그럼 다시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예? 어떻게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잘 드렸어야 되는데. 면목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던 정자들도 자동적으로 체외 배출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네요. 아이고 울지 마.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 나는 지지고 볶고 그거 다 했는데 임신이라니까. 미안하네. 아이 미안해. 미안해. 쌍둥이들 돌도 안 됐는데 동생이라니 정말 축하를 주선다.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네 내가. 할머니 염색했슈? 응? 네? 어째야? 젊게 보이냐? 예! 지 언니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아이고 저런 뱃속에 능구렁이가 사는겨. 염색약 남은 거는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예. 그래. 아. 염색약? 짜잔. 이게 뭔지 알아? 이제 숨어 지내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됐어. 앞으로 니는 흑구가 되는겨?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쪽 같구먼.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디야. 아이고 사람 죽었네냐. 아 또 아들이요? 아 쌍둥이면 안 되는데. 아, 축하드려요. 공주님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아내분한테 하셔야죠. 아이, 그러지. 아이고, 고맙네. 이래 실이 없는 고추가 돼도 딸을 낳게 될 줄이야. 아이고, 아, 지금 저 묶었거든요. 아, 끝까지 살아온 내 딸 잘 아! 아, 여기 있지. 아유.
박서미가 안 보이네. 응? 어디 갔을까? 우리 집에 숯 가지러 갔어. 숯이면 창고. 안돼. 개띠야? 옴니가 그새 개를 사셨나? 근데 말씀을 안 하셨지? 아이고, 백구 찾으라고 난리 치시더니. 엄마? 언제 봤다고 꼬리를 흔든디야? 이제 백구는 잊으신 건가? 응? 이제 다 끝났슈. 이제 어째요? 우리도 할 만큼 배웠어. 백구도 이해하겠지. 젤로 좋아하는 돈가스요. 얼른 먹어봐. 자, 어, 그렇지. 자, 얼른. 어? 뭐요? 아니, 백호 맞자녀. 백호 소리에 꼬리도 쳤자녀. 엄마 뭐라는겨? 야, 엄마 흑구 아니야, 흑구. 아니라니까. 분명 꼭 백구 소리에 반응했다니까. 야, 됐어, 엄마. 개 소리야, 나 말. 너 왜 내 말을 못 믿는겨? 맞고 해, 맞고 해. 아니, 이럴 줄 알았겨. 이럴 줄 알았어. 가요. 그 어린 게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이 염색까지 한 걸 보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는 이제 진짜 물거품 남겨. 이! 해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 불편한데. 저 옹아말 마 하면은 예,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지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정력에 전 옹아 마가 한몫한 건가요? 아니 그죠. 원래는 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옹아말 마 먹고 예, 딸까지. 그게 이제 육남매가 된 거죠. 예. 아, 게다가 제가 지지고 복구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이게 살았어요. 뭐가요? 아, 정자가요. 이게 보통 일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또 어디 있대요? 예? 커피! 많이 잘 나가요. 백군을 찾았네요? 근데 왜 까맣게 염색을 했대요? 염색? 아씨, 염색이라니. 얘는 흑구예요. 흑구!